자원은 풍부한데 개발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민간적으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해서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좀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들어왔는데 because you are not good. 감히 찾아든 톤지. Because when there is general anesthesia, 그러나 이태석 신부의 일정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일주일에 한번 의료 요원들 교육이 있는 날이다.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해야죠. 제가 아무리 뭐 하고 싶어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외과의사 분들이죠. 이 신부의 고민은 국제보건의료재단이 만난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모두 무상으로 지원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그래서 우선은 그 나라의 조산사 양성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결핵 사업 같은 경우도 그 결핵은 우선 이제 발견이 잘 되고 치료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험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앙 실험실의 역량 강화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선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사 확보는 이종욱 펠로십을 활용한다. 개발도상국의 의료진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교육기간이 길어 인기가 높다. 6월 말 남수단 의사 3명이 처음으로 한국에 온다. 우선 사전에 어떤 한국어 교육이나 컴퓨터 교육 같은 사전 교육을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초청해서 장기간 6개월 내지 1년 정도 연수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연수시킨 다음에 이분들이 돌아가서 그걸로 단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그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 나라의 어떤 의과대학생이나 의사들을 교육시키도록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난해 겨울 트위터에 올라온 글 하나가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다. 남수단 어린이에게 펜을 모아 보내자는 것이다. 순식간에 1700박스의 학용품이 올랐다. 남수단에 전해달라는 편지와 쪽지도 있었다. 보통 아프리카 가면은 give me chocolate, give me 뭐 food, give me money 이렇게 많이 그 하잖아요. 근데 걔들은 give me pen을 말해요. give me pen, give me a pen. 그 정도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동안 전쟁 동안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고. 국민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아이들을 찾아갔다. 뜻밖의 손님에 무척 반가워합니다. 작은 볼펜 하나지만 진심으로 감사해 했다. 나눔은 즐겁고 기쁨을 준다.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은 더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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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미안하세요. 사람들 마음 안에는 선한 마음이 있는데 그 선한 마음을 움직이게 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선한 마음을 누군가 건드려주기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했죠. 홍콩 중심가에 있는 대형 극장이다. 관객들이 잠시 후 상영될 영화를 기다리고 있다. 울지마 톤스다. 600석의 좌석이 매진됐다. 모두 홍콩 사람이다. 중국어로 번역돼 자막 처리했다. 정말 내가 생각했던 아주 낯선 이방인이다. 그러나 관객들은 금방 빠져들어.